안녕하세요. 요즘에 장마라서 그런지 비가 추적추적 많이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창밖에 맺힌 비를 보니까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려보려고 해요. 먼저 구글에서 비 오는 날 검색해주세요. 검색하면 여러 가지 비 오는 날의 배경들이 있는데, 배경으로 깔만한 그런 배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배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하는 배경을 찾았으면 사진 앱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추가를 하셨으면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들어가서 새 도화지를 켜신 다음에 동작에서 사진 삽입, 방금 저장한 배경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캔버스에 맞춰서 사이즈는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배경을 딱 맞게 만든 후에 사진의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살짝 멀리 있는 듯한 원근감 효과를 줄게요. 그러려면 조금 뿌옇게 보이는 게 좋겠죠? 왜냐면 물방울이 좀더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배경은 살짝 흐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 주시고, 브러쉬에서 하드 브러쉬 선택해 주시고, 색깔은 배경색에 맞춰서 어두운 회색깔 한번 선택해 주세요. 배경색보다는 살짝 어두워도 될것 같아요. 브러쉬 크기 조정해 준 다음에 점을 찍듯이 꾹 눌러서 동그라미 빗방울 실루엣을 그려주세요. 크기는 빗방울이 당연히 다양한 크기로 맺힐 테니까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조금 흐린 것 같으니까 저는 좀더 진하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그럼 레이어 하나 안에 여러 개의 물방울 실루엣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 지우개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방울을 가장자리 부분만 거의 남겨놓는다 생각하시고 살살살살 필압을 조정하면서 지워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한 번에 확 지워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점점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물방울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우개 브러쉬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 그리고 났으면 레이어에서 조그맣게 N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게요. 색상번이 좀더 진하게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 살짝 투명도를 조절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되었으면 물방울을 그린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 이동을 시켜주셔서 방향과 모양도 살짝씩 변경을 해주면서 물방울이 더 많이 맺힌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면은 조금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는 한 번에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를 그린 다음에 레이어를 복사해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선택 툴로 원하는 모양만 선택을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생겼어요. 이제 물방울 레이어가 많아졌으니까 하나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그 그룹 전체를 복사 하면 똑같은 레이어들이 한 번에 많이 생겼죠? 이것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 줄게요. 배경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채도도 살짝 조절해서 저 멀리 빛이 보이는 것처럼 조정을 해주셔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살짝 허전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비 내리는 배경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사진앱에 저장을 하시고 불러와서 캔버스에 깔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위로 레이어를 이동시켜주시고 N 클릭. 아까처럼 여러가지 합성 효과를 주어서 원하는 분위기를 한번 찾아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짠! 전 약간 이런 음침한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음침한 분위기로 한번 가볼게요. 비가 많이 와서 먹구름이 많이 낀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은 엄청 디테일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엄청 간단하죠? 사진 앱으로 내보내기 저장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네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합성 스타일을 바꿔서 또 다른 느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그리기 쉬운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